외신 소식과 리뷰를 전해드리는 BK 뉴스입니다. 7월 일본으로부터 시작된 반도체 관련 부품 및 소재의 수출 규제는 공식적으로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조치였으나 그 직접적인 타겟은 결국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을 비롯한 반도체 기업들이었죠. 반도체 산업이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한다면 이는 정말 급성장한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 정도가 아니라 한국을 죽이려고 한 조치였다고밖에 해석이 되지 않는 부분인데요. 그 증거로 드러났던 것이 아베가 자신의 내각들로부터 한국에 타격을 주기 위한 총 100여 가지의 전략을 모았는데 그중에 일본의 경제 산업성이 제한한 반도체 관련 부품 수출 규제를 고른 것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이렇게 한국을 때리면 한국은 크게 당황하여 항복할 것이라는 아베의 예측은 판단 오류였음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들은 그들이 계산하지 못한 한국 국민들의 자발적 저항은 차치하고서라도 그들이 직접적으로 노린 타겟, 즉 삼성의 저력을 간과했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 일본의 동양경제 온라인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삼성의 영향은 제한적이고 경미하다는 보도를 했는데요. 기사는 일본 정부에 의한 수출 규제 등의 경제 조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의 2019년 3분기 실적이 매출 62조 원, 영업이익 7조 7천억 원에 달했고 이는 동년 대비 감소되었지만 전분기 대비는 11.8%의 증가를 기록한 것이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번 실적은 시장 예상을 웃돌았고 사업별 실적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모바일과 디스플레이 사업이 개선된 것 같다면서 새롭게 출시한 갤럭시 노트 10 시리즈와 갤럭시 폴드 등을 투입했고 현재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어 2조 원 안팎의 흑자를 기록했으며 스마트폰 신제품이 나온 데 따른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의 패널 판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삼성의 위상을 알 수 있는 대목을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삼성전자의 이번 결산이 2018년 말을 시작으로 한 전 세계적인 메모리 반도체 수급 개선의 증거가 된다는 견해가 나오기 시작했다고 기사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사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를 하고 수출 우대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으로 아무리 삼성을 괴롭혀도 현 단계에서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견해가 대세를 차지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재계의 초청으로 도쿄에서 열린 럭비 월드컵 개막식을 관전하고 비정치적 분야에서 한일은 파트너라고 한 말에 대해 일본 재계에서는 감명을 받았다는 평가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삼성의 광범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요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전 세계에서 판매하고 있는 많은 제품들 속에 들어가는 부품 생산을 통해 삼성에 납품하여 먹고 살던 일본의 삼성 관련 하청 기업들 입장에서는 아베가 이번에 실행한 대한국 조치가 가져올 파장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부분이었기에 그나마 이재용 부회장이 일본 재계의 초청에도 응해주고 민간 외교를 유지해주는 것이 정말 고마울 따름일 것입니다. 일본 재계는 이렇게 현실을 자각하고 삼성이 없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힘들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반면 아베와 아베 내각의 입장에서는 일본이 한국 기업들에게 자신들의 시장을 빼앗긴 분야이자 다시 산업 확산의 꿈을 꾸는 두 분야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삼성이 세계 최고 자리에 올라있는 모습이 달갑지 않았을 것이기에 도시바 메모리가 반도체 분야에서 그리고 JDI가 디스플레이 분야에서 한국의 기업들을 따라잡을 수 있도록 불화수소 수출 규제를 비롯한 한국의 차세대 전략까지 방해하는 이런 도발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데요. 일본 언론의 이야기처럼 삼성은 이런 일본 정부의 조치를 굳건히 이겨내고 최근엔 디스플레이에 대한 엄청난 투자를 계속 발표하면서 일본이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초격차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아베와 그의 내각은 자신들의 생각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한국과 삼성 때문에 아주 골치가 많이 아플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일본의 입장과 상관없이 삼성 입장에서는 일본이 무시 못할 큰 소비시장입니다. 따라서 부품 소재 국산화 혹은 수입 다변화 정책 등의 일본 정부에 대한 대응 조치와는 별개로 일본의 삼성 소비자들은 여전히 삼성의 소비자로 남아있어야 하므로 일본 출시 발표가 된 갤럭시 폴드를 시작으로 많은 삼성의 제품들이 일본 시장 공략에 더 큰 성공을 거두기 바란다는 의견입니다. 지금까지 BK 뉴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